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골라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입니다.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광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종목 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오늘은 알테오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젠, 예, 코스닥 시총 1위에 빛나는 이름 그 종목입니다. 알테오젠, 계속해서 조금씩 상단을 높여가고 있는데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울까요? 그렇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으로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키트루다 제형 부분인데요. 키트루다는 글로벌 1위 항암 치료제로서 SC 제형에 대한 승인이 내년 FDA에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주가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에는 ADC, SC 제형 개발 가능성도 최근 들어 글로벌 빅파마들이 계속 연구 개발을 진행하면서 알테오젠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이 향후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되는 데 모멘텀을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듯 그 SC 제형 부분에서 알테오젠이 글로벌 탑티어 위치를 차지한 만큼 향후 이런 제형 관련된 개발 소식이 나타날 때마다 밸류에이션이 점점 올라가는 그런 점진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장시설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도 고려 중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공장시설을 투자를 하게 된다면 자체적으로 알테오젠의 어떤 SC 제형에 대한 선순환 구조가 완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가치 평가를 다시 한번 점증해서 받을 수 있다는 요인이 작용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어쨌든 최근에 뭐 급등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조금씩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코스닥 시총 1위를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시장과 약간 다른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주가는 상단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하시기는 약간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 가격 구간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어떤 모멘텀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 감안했을 때 현재가부터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고요. 또한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연휴 이후 다음 날 있을 FOMC의 금리 인하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고 대응을 하셔야겠고 따라서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분할 매수,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38만 원, 손절가는 24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 계속해서 상승 탄력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